불편한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맨 처음 전해준 사람이 태국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광개토 대왕의 증손자가 추경전의 주인공이다. 그럼 여러분 믿으실까요? 딱 판을 좀 풀어주는 책이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희성 역사 강사입니다. 역사 독립군이기도 하고요. 블랙PC에서 불편한 한국사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매불쇼의 저의 역사 동료 썬킴의 강력한 추천으로 백희성의 불편한 한국사가 고대사부터 조선사까지 모두 망라되었습니다. 우리 그 역사학계에 고대사부터 말 그대로 성골 진골부터 고려사를 거쳐서 조선사까지 전부 다 편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은 42개의 챕터에 걸쳐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런 점은 좀 너무한 우리나라의 기록이다, 이런 점은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많습니다.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보고 백희성 뇌피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정통의 역사 사료에 의존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 교육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많이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말할 때 제가 정말 빼먹을 수 없는 것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썼어. 그래서 9월 29일에 딱 마지막 부분을 보내니까 출판사에서도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됐다 했는데 제가 그 다음날 9월 30일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뇌졸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학계와 언론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가 짓밟히고 왜곡되고 축소되고 은폐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드러내는 건데 그 드러내는 장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동안에 어떤 권력자가 어떠한 그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안다면 모두 다 저같이 화가 나실 겁니다. 우선 상상력은 사료에 무조건 역사는 의존해야 된다. 이거를 깨야 돼요. 그럼 사료에 의존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 역사의 사료라는 거는 역사의 진실을 보여주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강한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편집한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을 못 가지고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사료의 행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독도는 1946년에 스카핀 전문에 의해 가지고 모두 우리 땅으로 됐습니다. 에마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땅입니다. 왜냐? 태종이, 조선 태종이 왕조실록에 내려놨어. 선지하노라 라고 해가지고 어명을 발표합니다. 선지하노라 라고 해서 에마도는 원래 개딤의 땅이다. 그런데 내가 신경을 못 써서 놔뒀더니 외인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봐주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뭐야 밥 위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쳐버립니다. 에마도 처벌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 땅에 외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농사 짓고 처음엔 좀 불쌍해서 살게 해줬더니 점점 적은 땅이라고 노략질을 심하게 하더라. 그럼 뭐냐? 원래 계림부, 경주부에 속한 우리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단정 지어서 얘기한 대마도는 우리 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에 숨겨진 42개의 재미있는 이야기 반드시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사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쫓는 역사 관계 백희성의 불편한 한국사 많이 사주십시오. 야! 야!